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정진영입니다. 원래 듣던 목소리가 아니라 좀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유석현 앵커가 오늘 하루 휴가라서 제가 오늘 하루만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첫 코너에서는요.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광역급행버스 요금 인상 문제를 다뤄봅니다. 이 시점에 왜 이 문제가 나왔고 또 왜 요금을 올려야만 하는지 인상을 요청한 당사자 이야기를 직접 들어봅니다.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경기도에서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맞춤형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잠시 뒤 2부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매주 월요일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죠?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있는 우물정의 0945번으로 휴대전화 문자 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한결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드립니다. 7월 21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 급행버스 요금 인상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아마 많이들 이미 접하셨을 텐데요. 버스 회사들의 적자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반면 이러다가 다른 버스들의 요금도 다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이 시간에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국 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김순경 기획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광역 급행버스 요금을 좀 조정을 해달라 국토부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먼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광역 급행버스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 먼저, 소위 말하는 광역 급행버스는. 예. 직행 좌석버스와는 달리, 정류장 수도 제한하고, 네. 입석을 금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입석을 금지하고 있는 버스가 광역 급행 버스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알고 있는 빨간 버스는 포함이 안 되나요? 예, 그거는 당연히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광역 급행 버스가 그 제가 알기로는 하늘색이고 M버스라고 써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요금이 얼마인가요? 요금은 지금 광역 급행 버스는 경기도가 2,000원, 성인 교통카드 기준으로 경기도 2,000원, 인천이 2,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요금에서 얼마까지 좀 인상을 했으면 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은 지금 그 경영 수지를 분석한 결과 한 50% 정도 인상이 되어야 경영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예 M버스는 2009년 도입 당시부터 그 소위 말하는 빨간버스, 직행 좌석버스와 차별화되어 상대적으로 고급 차량을 운행하고 그다음 그리고 좌석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정류소, 수도, 편도, 기종점 간 4개 시계가 8개 이내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환승 손실 보조와 유가 보조금 외에는 적자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전혀 없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M버스는 빨간 버스에 비해서는 운송 원가가 높은 반면에 운송 수입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국토부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2009년 도입 당시부터 빨간 버스, 즉 직행 좌석 버스와 요금을 차별화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요금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운송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업계에서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구조 자체가 좀 적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 광역버스 입석 자체가 아예 금지되면서 버스를 네. 좀 증차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버스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그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이 부분은 관련 없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저 강력 급행 버스는 도입 당시부터 입석 자체를 금지했던 차량이었고, 지금 말하는 입석 금지 제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입석 금지가 이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요금 인상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네. 예. 엠버스가 처음 도입됐을 때 요금은 얼마였습니까? 당시 그 직행 좌석버스와 같은 1,700원이었습니다. 예. 당시에도 좀 요금이 좀 많이 싸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도입할 때도 국토부에서도 직행 좌석버스와 차별화된 요금 정책으로 한 2,000원 정도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1,700원으로 정해진 거죠, 그러면?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지금 그 요금 차별화를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요금을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예전부터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국토부에서 계속 안 된다라고 그럼 했던 건가요? 아, 그렇죠. 우리 저희들이 실제로 운송원가 분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처음이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항상 그 업계에서 국토부에다가 진정도 내고 탄원도 내고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항상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쨌든 건의를 하셨고 이 보도 나온 걸 보면 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어느 정도 좀 검토를 해보겠다. 뭐 운송 원가를 검증한 뒤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좀 결정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타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당연히 지금 어느 정도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구체적으로 온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버스를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은 요금이 당장 오른다고 하면 다른 노선 버스들까지 덩달아서 요금 오르지 않나 이런 걱정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지금 강력급행버스 요금하고 지금 입석 제한 금지되고 있는 직행좌석버스하고는 뭐 전혀 별개인데 지금 입석 금지로 인해서 차량이 추가 투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운송원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직행좌석버스도 어느 정도 요금 인상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운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직행 좌석 버스는 지자체에서 요금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역별로 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도 아무리 버스업체가 좀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 적자다라고 얘기를 해도 승객들 입장에서는 당장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좀 부담스럽고 싫을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승객들에게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글쎄, 하여튼 우리 버스를 이용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뭐 낮은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시겠지만은 강력급행버스의 운송원가가 증가하고 있고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만약에 이번 요금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합회 측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아니,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입 초창기부터 국토부에서도 요금 차별화를 생각을 해왔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어느 정도 요금 조정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순경 기획부장이었습니다.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현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올해로 10년째 되는 한도서관 한책 읽기라는 독서 캠페인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캠페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한도서관 한책 읽기는요, 책 읽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이 함께하는 독서토론 캠페인인데요. 네. 해마다 서울시민이 한 해 동안 함께 논의해볼 만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따라 지역사회의 도서관들이 한 권의 책을 선정해 다 같이 읽고 또 토론하는 형태의 대중독서운동입니다. 서울도서관 이용훈 과장에게 이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한도서관 한책 읽기라는 것은 각 주민들이 한 권의 책을 읽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 대화하고 토론하자는 그런 책 읽기 프로그램이고요. 서울시 자치구 단위로 주민하고 같이 도서관들이 프로그램들을 하도록 돕고 지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서울시의 도서관 133개 전체가 다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 학교, 서점, 복지관 그런 협력기관도 한 400여 곳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미국에서 한 도시 한 책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고요. 서울도 10년 전에 그 프로그램들을 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책을 매개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토론해보자. 그런데 서울이 이제 굉장히 거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지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묶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시작했고요. 그것들이 이제 10년 동안 계속 꾸준히 발전되어 온 거죠. 네, 그러면 이 토론 주제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네, 이번 캠페인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네. 이 추진위원회는 문학이나 출판, 도서관, 방송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모여서 한책 캠페인의 추진 방향이나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의 주제나 책도 시민들과 각 도서관 사서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곳에서 최종 결정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올해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올해 주제는 인문 너 누군인데요. 최근 사회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령이나 배경,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10권의 책도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책은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 두세 권 정도 선정된 겁니다. 네.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주제와 책들이 선정된 건지 한도서관 한책읽기 추진위원회 이용남 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보편적인 주제로 하나 생각해보자 해서 많은 지역 도서관에서 올린 주제 이런 거를 쭉 모아가지고서 논의한 결과 요새 사회적으로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데 인문학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 제일 우량 도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관심 있는 토론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책을 선정하는 거예요. 이유하고 얘기하는 그것이 막혀있는데 어떤 주제의 책을 갖고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토론이라고 해서 뭐 깊이 있는 토론보다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효과로서 이런 운동을 생각하는 겁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한 주제에 맞게 도서관별로 뭐 무거운 토론이 아니라 자유롭게 한 권의 책도 선정해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런 건데 네. 도서관별로 그런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올해 주제와 선정 도서 10권을 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자치구별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선정된 도서 중에는 이 미취학 아동을 위한 책으로 쿠키 한 입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독서와 연계한 쿠키 만들기 수업도 있다고 하고요. 인형극이나 어린이 뮤지컬 등의 공연도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서평쓰기나 선정 도서의 저자 강연회, 또 찾아가는 독서 토론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해본 분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중랑구의 한 도서관에서 이번 선정 도서 중 하나인 생각한다는 것의 저자 고병권 작가 강연회가 있다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예. 이날 참여한 시민에게 어떻게 참가하게 됐는지 먼저 들어봤습니다. 저는 한도서관 한책 읽기라는 행사 자체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고병권 선생님 책을 오늘 하신다고 해서 네, 일부러 조금 찾아온 케이스이고요. 그다음에 한도서관 한책 읽기에 막 어린이 도서도 있고 어른 도서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른 도서가 인문학 관련된 그러니까 어린 도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들이라 여러 가지 관심으로 많은 공부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네, 시민분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 저자 강연회 프로그램은 어떻게 마련이 된 건가요? 네, 이날 강연회는 한책 캠페인으로 기획된 첫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 때문에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 이번을 계기로 강연도 듣고 또 책도 읽으면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중랑구립 면목도서관 이효민 사서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타겟으로 하는 건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이 도서관 이용하는 게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좀 어필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좀 주 타겟으로 정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계속 진행을 하고 이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잘 봐줬으면 좋겠네요. 현장 도서를 그냥 뭐 읽어라 읽어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책을 쓴 작가분을 모셔서 동기부여도 좀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서 시작을 했고요. 계속 여러 가지 파생되어 나가지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작가분을 모시고 회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또 많이 전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행사가 일회성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걸 말고 계속 이어지는 행사로 저희가 준비를 할 테니까 그런 것들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풍성한 한두성 한책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고 네. 또 책 속에 담긴 인문학적 이야기들을 나눠본다는 데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이 선정도서 10권 중에서 고병건 작가의 책이 2권이나 포함돼 있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인문학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날 강연을 한 고병건 작가에게도 시민들과 함께한 소감 직접 들어봤습니다. 모든 작가는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영광스럽죠.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동료로 구하는 몸짓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료라는 게 나하고 생각 똑같은 사람 모이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공감을 해줬고 적어도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다 혹은 이런 기회를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작가들한테는 아마 어마어마한 영광일걸요. 그래서 저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요. 생각한다는 것인데 오늘 이야기하게 될 책은 근데 이 책 자체가 2007년 초등학생들과 대화하는 중에 만들어졌고 이 원고를 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직장인, 대학생들,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성매매 여성들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왔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묶여서 책으로 다시 소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쓰여진 과정도 그렇고 또 이 책이 다시 시민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된다는 게 매우 뜻깊고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 방송 들으시면서 이 한도서관 한 책 읽기 나도 좀 가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참가할 수 있나요? 네, 이 캠페인은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의 가까운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일정이나 내용은 한도서관 한 책 읽기 웹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동네에 있는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직접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미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달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정보단 모여있네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정될, 단절된 여성들 가장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일자리 구하기라고 하죠. 경기도에서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맞춤형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02-771-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의 0945번으로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2부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입니다.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삼국시대의 돌로 쌓은 성이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가양동 궁산에 조성된 양천 고성지에서 삼국시대부터 고려에 이르는 축성문화와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는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아 이 지역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성곽의 몸체 부분인 체성부의 축조기법 등을 확인했으며 성벽 안팎에서 백제와 통일신라의 유물로 추정되는 조각들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약수 고가도로가 30년 만에 철거됩니다. 서울시는 어제부터 고가도로 일대 교통을 통제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철거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약수 고가는 지난 1984년 강남과 강북을 빠르게 오가기 위해 설치됐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약수 사거리 일대 지역 상권을 침체시켜 철거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중화동에 있는 2층짜리 연립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집안에 있던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스토커 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우에는 일자리 구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기도에 이런 여성들의 잠재된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조정아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연결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97년도에 설립한 여성전문교육기관입니다. 네. 지난 17년간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지식정보사회의 진정한 리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각종 교육, 취창업 지원, 여성정보문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모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은 두 개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역량 진단과 교육, 취업까지 여성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온라인 경력 개발 센터 꿈날개가 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홈런이 있습니다. 네. 취창업뿐만이 아니라 외국어, 자격증, 생활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1,000개가 넘는 온라인 무료 교육을 매년 70만 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여성 IT 직업 교육, 그리고 기타 취창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교육, 창업 교육, 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을 해소하기 위한 예방 교육과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약 19만 명에게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네. 그 소개해 주실 때 온라인을 통해서 여성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이트가 꿈날개라고 하셨는데요. 이 꿈날개 네. 사이트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이건 경기도에서 세계 최초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온라인 경력개발센터인데요. 예. 여성을 위한 1대1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또 부족한 게 뭔지 진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커리어 상담사가 1대1로 붙어서 취업 코칭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교육과 자격증, 필요한 경력 개발 계획에서부터 온라인 교육, 취업 알선,
그리고 취업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계 유일의 시스템으로 UN 공공행정상도 수상한 바 있고요. 네. 현재는 IT 그리고 여성 취업과 창업 등 400여 개 여성 유망 직종 온라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요즘 청년층 고용률도 워낙 낮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청년층 여성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혹시 있다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원래는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아까 그 꿈날개 사이트에서 올해 청년층 여성 미취업자에 대한 그 61개 그 청년층에게 적합한 유망 직종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네. 뭐 여행 상품 개발자나 클라우드 개발자, 빅데이터 분석가처럼 여성의 고용 인원과 비중은 점점 증가하면서도 직업 선호도가 높은 직종을 대상으로 했고요. 네. 5월부터 도내 대학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전문 상담사를 배정하고 청년층 여성을 위한 온라인 커리어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성분들 중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또 여성 창업 보육센터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네. 특별한 창업 지원 시스템이 있나요? 네, 저희 센터 그 창업 지원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바로 기업의 성장 단계에 기반한 창업 지원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네. 그 즉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센터에서 창업과 관련한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으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데 여성들의 특징을 고려해서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지원이 됩니다. 처음에는 경력 단절 여성들은 창업 분야에서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자신감도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 역량을 찾을 수 있도록 창업자 역량 진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예. 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프리랜서들을 위해서도 개방형 문화 근무 공간이 꿈마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창업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여성 창업 기업들을 위해서는 여성 창업 보육센터,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창업 보육센터인데요. 네.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대 3년까지 저희 센터 24시간 머무르면서 컨설팅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받으며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높은 기술이나 벤처 인증을 획득하면 스타기업 지원실을 통해서 보다 지원이 확대되고 독립한 후에도 여성 기업들 간의 멘토링이나 상호 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을 할 때는 이제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설명 중에 개방형 문화 근무 공간 꿈마루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국내적으로 3인 이상 이하의 극소기업 창업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네. 그 IT가 발전하고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지고 또 수요도 있는데요. 창업 초기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창업자들이 고용 없이 사무실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늘다 보니까 보다 많은 창업자에게 공간이나 창업화 역량 향상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업종의 창업자, 프리랜서, 문화기획자들이 모여서 각자 본인의 업무를 저희 그 꿈마루 공간에서 하면서 동시에 이제 함께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거나 구체화하는 협업 활동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개방형 문화 근무 공간인 꿈마루입니다. 네. 사무 공간, 미팅룸, 사무기기와 무료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있고요. 개인 노트북만 갖고 오시면 바로 업무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방문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끝으로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그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나 뭐 취업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성 구직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간 보아온 많은 여성들은 놀라울 정도로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데 네. 이제. 또 커리어도 남부럽지 않으신 분은 요즘 많습니다. 근데 가정과 육아를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 나면 다시 사회에 나서려는 용기가 부족하거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꿈날개, 홈런, 꿈술에 뭐 이런 저희 센터에서 운영한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아니면 또 저희 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시면 여러분의 취업과 창업 또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정아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캘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코리안. 안녕하세요. 캘리 캠입니다. 한국의 인사말 중에 수고하세요, 고생하세요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헤어질 때 Don't work too hard. Don't work too hard. Take it easy. Take it easy. By 대신의 표현 있습니다. Don't work too hard. Take it easy는 무리하지 마세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서둘리지 마세요. 한국 이별 인사 의미와 영반대죠.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한테 왜 고생하라고 말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저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Well, don't work too hard. Take it easy. Hope you have a good one. See you next time. Bye-bye.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 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42분 40초 지나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는 생활 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02771-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조상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상담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로 0424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지난해 일했던 회사에서 아직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지금 내용 증명까지 보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밀린 월급이 한 달치 월급이라 소액이라서 소송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나올까 봐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주셨는데 네.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금체불은 이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 우리 그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채권 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년 안에 청구를 하시면 돈을 받으실 수는 있는 거죠. 네. 근데 내용 증명까지 보냈는데 아직도 못 받는다고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내용 증명이라고 하면 그 일반 분들은 그 내용 증명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 안에는 내용대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러한 내용 증명은 그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내가 이 날짜에 이런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이런 통지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효력만 있을 뿐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직접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아까도 한 달치 월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액이라서 예. 그냥 이걸 어떻게 할까 말까 충분히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소액을 다룰 때도 소송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일반적인 그 대여금 채권 같은 경우라면은 바로 이제 뭐 지급 명령이라든가 뭐 소액 심판 청구라든가 이런 사실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근데 임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그 소송이 아니라 노동부의 그 이런 그 임금 체불에 대해서 신고나 진정을 하게 되면 노동부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체불 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고 네. 그것을 가지고 꼭 회사에다가 직접 빨리 임금을 지급하라고 그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 노동부에서 직접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대표이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노동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절차가 혹시 너무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나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런 그 지방 그 노동위원회에 보게 되면은 그런 그 양식지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 간단하게. 아니면 그런 양식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그런 사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적어서 그 노동위원회 측에 그 진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한 달 월급처럼 이제 소액인 경우에 뭐 회사 입장에서는 소액일지 모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 달 월급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그렇죠. 본인에게 큰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분 말씀처럼 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 거기에 들어간 시간이나 노력이나 비용이 더 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생활법률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한결의 조상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의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문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 보죠. 2658번입니다. 서울에서 5년째 택시 운행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역 근처에서 술 취한 승객을 태우게 됐는데 집까지 태워다 드렸고 택시비가 1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갑자기 택시비를 못 내겠다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또 화가 나서 소리도 질러봤지만 막무가내로 택시비를 낼 수 없다고 하더군요. 휴대전화를 뺏어서 그분 집에 전화도 해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몸이 조금 부딪혔는데 폭력을 휘둘렀다며 도리어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더군요. 이 경우에 제가 경찰에 입건될 수도 있는 건지 또 택시비는 영영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저희 아무래도 YTN 라디오를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네네. 아마 뭐 적게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술에 취해서 요금을 안 낸다거나 예. 목적지에 다 와서 도망가거나 승객들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런 경우는 참 좀 애매한 상황이죠. 예. 보통 취객인 경우에는 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집에 귀가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나와서 대신 택시비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셨을 텐데 네. 지금처럼 집에 연락도 하지 않고 핸드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고 말 한마디로 이렇게 뭐 행패를 부린다면 네. 사실 그 기사분 입장에서는 사실 경찰을 불러서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만약에 본인이 직접 이걸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뭐 몸싸움이라든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감정적으로 안 좋게 해서 만약에 때리신다거나 하게 되면 그건 정말로 별도의 또 폭행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 택시비를 내지 않게 되면 그것은 경범죄로 무임승차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아예 택시비를 안 낼 생각으로 했다면 이것은 별도의 또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전혀 어떻게 말이 안 통한다 하면 경찰에게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분의 경우에도 아까 취객이 오히려 뭐 기사님을 폭행을 예, 예. 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예. 이런 경우에도 이게 폭행인지 아닌지가 지금 분간이 안 그렇죠. 되는 상황이니까 예, 맞습니다. 폭행죄 처벌은 어떻게 되는 만약에 건가요? 만약에 실제로 폭행을 했다라면 뭐 상대방이 무임승차한 건 맞지만 실제로 폭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별도의 폭행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사실 옥신각신 몸에 그러한 실갱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실갱이를 가지고 폭행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 정말로 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 네. 요새는 이제 다 이렇게 블랙박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사님께서는 한마디로 몸으로 그 이렇게 취객을 상대하지는 마시고 네. 그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오시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큰 금액이 아니라면 얽히기 싫으시다면 뭐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경찰의 예, 도움을 받는 게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 이렇게 또 다른 어떤 폭행이나 이런 거 시비에 휘말리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이 온 내용입니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34번님께서 방금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8년 전에 아는 사람에게 돈을 2억 1천만 원 정도 빌려줬는데 돈은 그분의 천원 계좌로 넣었습니다. 차용증도 안 쓰겠다고 해서 안 썼고요. 계좌 이체 내역은 있는데 지금까지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8년이나 지났는데요. 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예, 그 8년 동안 좀 기다리셨다는 건 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그래도 네. 아직까지 그 권리 행사를 하실 수 있는 기한은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대여금 채권 같은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하실 수가 있고 차용증까지 적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정말 갚을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 또는 형사 사기로 고소를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채무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그 돈은 그 사람의 차남에게 예. 입금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을 차남에게 받아야 되는지 채무자에게 받아야 되는지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처남이라고 하죠. 네, 처남.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시게 되면 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 채무자와 그 차남을 처남을 둘을 다 피고를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주채무자는 내가 빌린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처남도 자기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 예.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면 둘을 다 피고를 하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주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의 대화를 뭐 녹취를 하거나 해서 이런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생활법률 상담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아마 이 문제가 이 사연이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휴대전화 문자로 646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계시고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금을 못 받아서 노동부에 직접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이것도 이제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 만약에 노동부에 직접 신고를 하셨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났다면 이미 노동부에서는 조사가 마무리가 됐을 거고 네. 그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대표이사는 아마 또 벌금형에 처해졌을 건데 그런데도 못 받았다라는 것은 네. 그 대표이사가 지금 뭐 벌금도 못 내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퇴직금보다 적은 벌금만 내고 퇴직금을 아직 안 주고 있다거나 이런 네.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동부 절차를 이미 밟으셨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하실 수 있는 것은 사실 민사소송밖에는 안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대개 이런 경우에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은 돈을 줄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많지요. 네,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네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고민 상담들 저희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로 골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사람으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후크청정. 비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스토커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장미진, 구성작가의 강정현, 진행의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